솔직히 피바늘리는 디즈니 마블 영화야. 여자친구 아네싸와 아네싸도 하고 ENTP가 분명해요. 똥꼬로 플레이한 거 좋아한대잖아요. 개또라이. 안 봐도 괜찮은데 봐줄 거죠? 이날은 데드풀 3편을 봤습니다. 영화 관람 포인트 3개만 미리 말할게요. 하나, 폭스를 디즈니가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데드풀도 디즈니 소유가 됐어요. 엑스맨 부스터, 판타스틱 포, 엘렉트라 뭐 이것저것 다 디즈니 거예요. 디즈니 양아치네? 쓰레기야 완전. 둘, 마블 최초의 버킹 19금 영화예요. 뭐 기대하지 마요. 진짜 버킹 폭스와 다르게 디즈니 성인 영화는 케첩만 막 쓱쓱 뿌리고 모가지 좀 자르다 끝이에요. 섹스? 절대 안 나와. 셋, 엔딩 크레딧에 레이디풀 배우가 블랙핑크 제니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낚시 영상이에요. 개구라야. 속지마. 그냥 잘 합성한 영상이고 진짜 낚이지 마세요. 내 멋대로 리뷰 시작할게요. 저는 버킹한 마블 영화 굉장히 좋아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모든 디즈니 마블 시리즈를 영화관에서 챙겨봤어요. 어벤져스로 완성된 전설을 영화관에서 경험하고 마블의 몰락도 직접 느꼈어요. 결국 마블을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한 버킹 마블 지저스. 우리 데드풀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데드풀은 안티 히어로라서 기존 히어로와 조금 달라요. ENTP가 분명해요. 똥꼬로 플레이하는 거 좋아한대잖아요. 개또라이. 데드풀은 진짜 또라이 같지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보다 따뜻한 또라이예요. 3천만큼 사랑한 토니 스타크와 비벼도 괜찮아. 제가 워낙에 데드풀 1편과 2편을 재밌게 봐서 이 3편도 기대감이 컸어요. 또라이 성향 캐릭터의 자금력 빵빵한 마블의 콜라보. 이거는 기대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거든요. 막상 보고 나서는 그냥 그랬어요. 솔직히 데드풀 울버린 만족감, 재미는 당연히 있지. 코미디 액션 영화니까. 그렇지만 내가 기대한 건 더 많은 코미디에 더더 많은 퍼킹 액션과 더더더 많은 트래시 토크예요. 아! 솔직히 피만 흘리는 디즈니 마블 영화야. 폭스의 데드풀과 결이 달라요. 이거 솔직히 칭찬만 주구장창 하면 그게 거짓말이지. 나처럼 거짓말 없이 그냥 대놓고 아쉬운 점 말해야 진정성이 전해지지 않겠어요? 흥행은 성공했어요. 오늘이 8월 9일인데 벌써 9억 달러 돌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게 스토리가 아쉬워요. 1편은 데드풀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암환자 웨이드 윌슨이 빌런에게 속아서 돌연변이가 되고 어찌저찌 탈출에 성공해서 빌런 죽이고 여자친구 바네싸와 아네싸도 하고. 2편은 데드풀이 또라이지만 개념 있는 또라이란 걸 보여줘요. 인간미 넘치는 실수로 바네싸가 죽고 진정한 히어로의 마음을 알게 돼요. 히어로의 마음까지. 영화 끝에서는 바네싸 살려내고요. 말 안 해도 알죠? 아네싸는 기본이야. 3편은 망해버린 마블을 구해주는 버킹 마블 지저스의 이야기예요. 데드풀이랑 울버린이 개똥 같은 멀티버스 청소하러 출발해요. 특히 오마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멀티버스 울버린도 잔뜩 나오고 이게 스마일 총. 그리고 토비 맥가이어 스파이더맨도 카피하고 관짝감 폭스 무덤도 나오고 엑스맨 친구들은 덤이에요. 이거는 다 묘비에요. 엑스맨 친구들 묘비. 로키의 그 괴물도 나오고 뭐 앤트맨 시체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닥터 스트레인지 차원문 이건 매드맥스. 이 모든 씬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고편은 없지만 캡틴 아메리카 흉내내는 휴먼 토치까지.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예요. 뭔가 직접적인 후속작 예고도 없고 망한 판타스틱 포 리부트 욕도 안 하고 캉배우 조나단 메이저스 디스가 안 나온 게 더 커요. 이 뉴스를 데드풀이 놀렸으면 개꿀잼일 것 같은데 아쉽다. 아쉬워. 아, 결과적으로 성공한 영화예요. 10억 달러도 코앞이고 마블은 성공적으로 부활하고 게다가 로다주도 돌아왔어요. 혹시 데드풀 3 아직 안 봤다면 보러 가세요. 돈값은 하는 영화예요. 엔드게임 이후로 잃어버린 5년을 버킹 마블 지저스 데드풀이 부활시켰어요. 이대로 둠스데이까지 쭉 달려주면 좋겠어요. 더 할 말 없거든요. 리뷰 끝. 안녕.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Yeah.